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월 셋째 주 포커스이십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짜고 소비자를 속인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들통났습니다. 역시 그들한테 소비자는 봉인가요? 자세한 소식은 하경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대폰 가격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국내 이통 3사와 제조 3사에 453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부과했는데요. 이통사와 제조사가 담합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렸다는 불공정 행위 때문입니다. 애초에 터무니없는 출고가를 책정한 뒤 보조금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고가의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해왔던 것입니다. SK텔레콤으로 납품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경우 공급가와 출고가가 무려 31만 원 차이 나는 모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통사와 제조사는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촉 활동의 일환이며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렇듯 공정위와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피해자인 소비자는 내가 손해본 것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집단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휴대폰 가격 이슈가 유통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하경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가의 헤드폰을 구입했는데 사소한 고장이라도 AS 받기가 어려운 외국산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애플의 AS 정책이 도마에 올라서 결국은 애플이 한 발 물러선 사례도 있었는데요. 여기도 애플을 따라가는 것인지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닥터들의 헤드폰과 이어폰, 유명 힙합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닥터들의 이름을 딴 이들 제품은 단단한 저음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AS 받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닥터드레라는 헤드폰 수리하다 AS를 해주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닥터드레는 무조건 일대일 교환을 거치고 하고 있으니까 1년 이후에 사고에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한 반값을 보내고 똑같은 제품을 받아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고 난감하게 느껴졌어요. 제품 설명서에는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AS를 제공하는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품질 보증서와 구매 영수증을 모두 첨부해야만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보증서. 영수증은 필요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해요, CJ는. 무상이건 유상이건. 무엇보다 닥터드레는 수리가 안 됩니다. 닥터드레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CJ E&M 측은 이상 있는 제품은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줍니다. 하지만 영수증과 품질보증서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교환이 안 되며 구입 후 1년이 지난 제품들은 아무리 사소한 고장이라 할지라도 구매 비용의 50%를 지불해 새 제품으로 교환해야만 합니다. 피치는 저희가 손을 안 대요. 손을 전혀 수리는 안 돼요. 나사가 하나 풀려도 저희가 나사에 대한 자세도 없고 붙일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서비스가는 50% 정도 돼요. 실 구매가의 50%. 서비스 교체 받으신 건 보증 기간이 없어요. AS 정책이 그래요. 대부분의 헤드폰, 이어폰 제조사들은 1, 2년 가량의 AS 기간을 두고 있고 부분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닥터드레는 AS가 불편하고 제품 가격까지 너무 비싸 제품 가격에 교환 비용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다른 헤드폰 제가 몇 개 있는데 고장도 잘 안 될 뿐더러 간혹 AS를 받아보면 뭐 한 2, 3년, 적어도 1년 이상이고 그리고 AS를 잘 해주거든요. AS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어폰과 헤드폰은 이제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도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비싼 가격에 준하는 AS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이상훈입니다. 최근 이슈를 컬럼니스트와 함께 분석해보는 이슈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열렸던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를 통해 애플의 전략을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도 발로 뛰는 한만혁 PD가 IT 파워블로거이자 컬럼니스트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애플이 신제품 발표회를 열었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 그 학준이닷컴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학준 파워블로거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때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이었잖아요. 예. 어떻게 밤새서 보셨나요? 예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솔직히 없었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이제 아이패드 2 이후에 수석 제품 아이패드 보통 3라고 알려졌는데 발표된 내용은 뉴 아이패드라고 네. 아예 다른 이름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좀 재밌게 봤고요. 아쉽게 이제 나머지 뭐 애플 TV나 뭐 iOS나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중점적인 부분들은 뉴 아이패드 발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뉴 아이패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장 강조한 게 그 레티나 디스플레이 그쪽이던데. 예. 어떤 거 이게 그렇게 뭐 애플이 그렇게 강조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이패드 전에 이제 아이폰이 네. 아이폰 3GS에서 아이폰 4로 넘어갈 네. 때 화질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또 아이패드에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기를 되게 바랬었고 네. 이번에 그 레티나 디스플레이 탑재를 함으로써 해상도가 네. 또 가로 2배, 세로 2배, 네. 4배가 이제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 선명해지고 또 그 화면에서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된으로 인해서 그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역시나 그 다음 날 바로 또 이제 좀 분석하시면서 그 교육 쪽에 대한 그 방향을 확실히 하는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이 해상도를 늘린 것이 교육 쪽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애플이 뉴 아이패드 발표하기 전에 아이북 오서라는 그 아이북스용 네. 저작 툴을 이제 내놓으면서 디지털 교과서 시장에서 확실하게 승부를 보겠다라는 전략을 드러낸 바가 있는데요. 그 전자책의 가장 큰 부분들은 선명도, 네. 가독성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이북스 그 아이패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이북스의 그 가독성 자체는 실질적으로 웹페이지를 볼 때나 아니면은 뭐 텍스트 파일 같은 것들을 네. 볼 때에는 좀 선명도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아이북스 컨텐츠를 보면은 되게 영문 네. 그 책자임에도 불구하고 폰트들이 큼지막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큼지막해야 그 해상도에 맞게끔 이쁜 폰트를 내놓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아이패드에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됨으로 인해서 해상도가 네. 2배, 2배씩 네. 4배가 늘어났고 또 한 픽셀당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 픽셀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같은 해상도에서 같은 크기에서 네. 좀 더 미려하게 폰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작은 크기에 하지만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쁜 폰트를 사용하고 나서 이제 마치 책, 진짜 책과 같은 어떤 그 효과들을 보기에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그렇죠. 페이지다 이제 뭐 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렇죠. 폰트 크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애플이 이제 교육책 쪽으로 교육 산업 쪽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보이고 있나요? 그 미국 대학생들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도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 얘기하기에도 주변에 아이패드를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이요? 예, 학생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패드의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그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교과서를 이제 강의하는 부분들을 갖다 아이패드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시도하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 리포트 나오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국내와 달리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가 또 많이 팔렸다 보니까 그런 아이북스를 이용한 컨텐츠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시장은 자기네들 유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과거에 그 전자책들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단방향의 네. 그런 부분들만 이제 강조가 되었었는데 아이패드 덕분에 양방향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기존의 아이패드의 그 해상도에 아쉬운 해상도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었던 디지털 교과서들이 비슷한 레이아웃에 더 많은 정보들을 갖다 그 안에 더 집어넣을 수가 있고 더 많은 기능들을 갖다 그 안에 더 집어넣을 수가 있고 원하는 디자인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 부분 쪽에 대해서 애플은 더 그 부분의 시장을 갖다가 더 크게 본 거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국내 시장 쪽은 좀 어떤가요? SKT에서 지금 했던 T아카데미도 어떤 그런 쪽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국내 뭐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렇게 시도를 안 하고 있지만은 밑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그 삼성과 손잡고 태블릿을 이용한 어떤 전자교과서, 전자강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플의 지난주 발표가 교육학 분야에, 교육 분야에 애플의 어떤 전략을 확고히 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월 셋째 주엔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간추린 뉴스입니다. 애플의 뉴 아이패드가 16일부터 호주를 시작으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정된 수량 때문인지 뉴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뉴 아이패드는 오는 23일 25개국이 추가로 발표되지만 한국은 언제 출시할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올해 세계 PC 출하량이 지난해에 비해 4.4% 증가한 3억 6,800만 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MS의 윈도 8과 울트라북 등 신제품이 올해 PC 출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한미 FTA가 지난 15일 0시부로 발효됐는데요. 포드를 비롯한 미국산 자동차 업체가 판매 가격을 최대 500만 원 이상 낮추는 등 수입차 업체들의 공세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올 상반기 자체 셋톱박스를 출시하며 스마트 TV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8년 IPTV 사업 진출을 시도했지만 고배를 마시고 이번에는 스마트 TV로 또다시 방송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TV 사업 진출에 이어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도 올 연말 서비스 목표로 인터넷 TV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량 소유주들은 세율 인하만큼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지방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인터넷 쇼핑몰과 모바일 쇼핑몰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올해 온라인 쇼핑 시장이 모바일 쇼핑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경기 부진 속에서도 1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영상음향 엔터테인먼트 기업 돌비는 최근 펜텍과 계약을 맺고 펜텍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돌비 디지털 플러스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이어 펜텍까지 스마트폰 3사에 돌비 음향 기술이 적용됩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원대 보급형 스마트폰을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작은 2.8인치 디스플레이를 채택했으며 11.98mm 두께에 97g으로 휴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에 832MHz 싱글코어 프로세서, 2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펜탁스 리코 이미징 주식회사는 렌즈 교환식 디지털 카메라 펜탁스 K01을 지난 15일부터 국내에 정식 판매합니다. 이 제품은 약 1628만 화소의 고정밀 화상과 고속 연속 촬영, 최고 ISO 감도 25600의 폭넓은 감도 설정, FHD 동영상 촬영의 성능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렌즈 마운트는 K마운트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PC를 출시했던 TG3보가 TV 시장에 진출합니다. TG3보는 이마트와 손잡고 42인치 LED TV를 76만 9천 원에 출시했는데요. FHD 해상도에 대만 CMI사의 패널을 탑재했으며 TG3보 AS 센터를 통해 1년간 무상, 7년간 유상으로 AS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출시한 애플의 뉴 아이패드에 삼성의 패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한편에선 소송으로 막장까지 가면서도 한쪽에서는 적과의 동침인가요? 아무리 기업이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좀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